안녕하세요. 오늘 비가 오는데 좀 바쁜 일이 있다 그래서 나오라 해가지고 오늘 일 가고 있습니다. 비가 오락가락 하네요. 누나하고 동생이 차를 하나 사준다고 돈 모아가지고 근데 미안해가지고 오토바이는 하나 사주라 그랬는데 겨울이라 봄에나 지금 하나 살려고요. 요즘에 무릎이 좀 괜찮아져가지고 일을 많이 가가지고 차라리 진짜 큰 오토바이 좋은 걸 하나 사든지 화물차를 하나 살까도 생각 중이네. 시골에 차가 없으니까 정말 불편하거든요. 인천 같은 경우는 뭐 지하철만 타고 다녀도 편한데. 여기는 좋은 게 비가 오면 요 안에서 따로 작업을 하니까 비 와도 일을 할수 있어요. 남들은 지금 비 와가지고 다 놀아요. 오늘도 반나절만 하고 갈것 같아요. 저쪽에 아재는 열심히 일하고 저는 커피 한잔 먹고 있습니다. 오늘도 똑같이 이 헌치에다 기름 칠하는 거예요. 저렇게 남았네요, 이제. 저것만 다 하고, 뭘 할지는 이제 대기해봐야 되겠네요. 어묵 안 팔아요? 몇 개예요? 몇개 드려요? 근데 지금 담그면 금방 가져갈 수 있어요? 조금 있어야 한 3분? 3분이면 돼요? 네. 그럼 한 4개만 주실래요? 끝나신 거예요? 아니요, 지금 한번 끓여놓으려고 건져놨어요. 외상 사전이라고 써놨네요. 외상하고 간 사람도 있어요? 뭐 몇만 원어치 모은 것도 아니고. 오늘 아침부터 5시간이나 일을 해부터 막, 와,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. 이 비가 오는 뒤 자재가 얼른 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쉬도 못하고 있다니까 비 맞고 비온뒤 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노가대하고 돈 받아가지고 담배도 피다가 안 피려고 지금 사탕을 샀는데 며칠이나 갈랐는지 모르겠구만요. 아 담배 진짜 안 끊어져요. 내가 담배를 펴요. 한번 펴놓게 안 끊어져요. 저 2년 6개월 끊었는데 상주가 한번 담배 한대 피자 그래가지고 피웠다가 다시 피워버렸는데 독해요 담배가 생각보다. 순대를 하나 사올라 그랬는데요 순대가 6천원이에요 6천원. 예전에 3천원 하던 게 6천원으로 올라버렸어. 순대가 제일 많이 올랐대요. 붕어빵은 1,000원에 두 개나 주나? 두 개. 크기도 더 작아진 것도 같고. 이거 재고 아니에요. 재고 아니에요. 이게 하나 더 내일 갖고 가도 시간 어디는 저 뼈가 많이 안 붙어 있네.